따로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에스컬레이터를 탈때 왼쪽은 걷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곤 하는데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행동으로 인해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앞뒤 사람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출근길 전철역 모습은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역.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로 몰립니다. 운행 방향 오른쪽에는 가만히 서 있는 줄이, 왼쪽에는 이동하는 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혹여나 열차를 놓칠까 급히 이동하는 사람들. 캐리어를 든채 뛰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이용객들은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철역 곳곳에도 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걷지 않고 서 있다가 뒷사람의 눈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하죠. 뒤에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쪽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늘 이제 오른쪽에 서게 되죠. 에스컬레이터 폭은 대부분 1m 내외로 성인 두 명이 나란히 서면 꽉찰 정도의 공간입니다. 걷거나 뛰는 과정에서 옆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 이용객 대부분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휴대폰을 하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탑승하다 보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계단 높이보다 높거든요. 한 6cm 정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일반 계단 걷듯이 걷다 보면은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걷거나 뛰어가다가 옆에 분을 치게 되면은 옆에 쭉서 계신 분들이 한 분이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넘어져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경사는 약 30도. 전철 정차 시간 전후로 한 번에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태원 사건만 봐도 작은 데서부터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원은 적지만 거기서 밀려다 보면은 거기서 4, 5명 그렇게 압사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볼수 없거든요. 실제로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를 집계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약 5년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257건. 한달 평균 4~5건 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에스컬레이터를 멈추는 게 중요한데요. 에스컬레이터 끝에는 이렇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비상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운행이 멈추면 이용객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미리 손잡이를 잡아달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탈때 걷거나 뛰는 걸 자제하고 양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